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12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로들이 언제까지 적폐청산을 계속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적폐청산에는 타협이 없다! 라고 밝힌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라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에는 타협이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정부를 향해서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적폐수사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찬주 전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폐가 아닌 주류청산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 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관병 가혹행위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아 어찌 보면 상당히 억울하게 군 생활을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박찬주 전 대장의 인터뷰 내용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데 이어 이번엔 현직 부장판사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수처 누가 견제하고 누가 통제하냐? 김태규 부장판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결국 독립적 기관인 검찰, 법원,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공수처에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인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진가의 모녀, 나란히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조연아 전 부사장이 벌금 1,5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그런데 딸은 잘못을 인정했는데 엄마인 이명희 씨는 모르쇠를 일관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부탁한 거고 알아서 해준 거다라고 밝힌 건데요. 두 사람이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명희 씨가 조연아 전 부사장을 꽉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애기야. 잠시 후에 오늘 하프에서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길의 신문입니다. 감탄, 경탄, 방탄. 한길의 신문이 말장난을 했어요. 감탄, 경탄, 방탄. 한국 가수로 처음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본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정말 감탄, 경탄이네요. 마룬5, 그 유명한 마룬5도 제치고 톱스타들을 제치고 팝의 본고장에서 팝 최고상을 방탄소년단이 받은 겁니다. 한국어 음반으로 그것도 팝의 본토를 정복한 건 사상 처음,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까 싶을 정도의 상이다. 믿기지 않는다. 땡큐 아미 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본 저희들은 땡큐 방탄. 멋있어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 장 자세히 보실까요?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사진.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냥 봄철 사진이겠거니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검게 그을린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피어난 새싹입니다. 강원 산불로 정말로 강원도에 있는 그 오래된 유수한 산이 불탔는데 거기서 이렇게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조간신문 기사보다도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뭔가 감동을 느끼고 전율을 받았습니다. 돋아나는 생명, 언젠간 이 강산이 다시 푸르게 재생되겠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강산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오늘 이 사진에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